홈팀인 창원시청 축구단은 현재 K3리그 8위, 그리고 천안시 축구단은 우승 경쟁. 이승규 골키퍼, 황재훈, 신태한, 김주헌, 김영한, 양준모, 천안시 축구단입니다. 재종현 골키퍼, 구대엽, 오윤석, 가만속께 오늘 경기가 힘차게 시작되겠습니다. 오른쪽 김종석 올려줬습니다. 전쪽인데 헤딩 돌려놨습니다만 네.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 약간 변칙적인 움직임을 한 네. 확실히 수비 밸런스가 좋은 창원이입니다. 자, 다시 한번 공 따냈고요. 멀리 다시 돌입니다. 찍었습니다. 저 뒤쪽 공 살았습니다. 뒤에 어! 자, 오른발 슈팅! 퍼스. 자, 이렇게 전반전 종료가 됐습니다. 하지만 전반전 39분 천안시 축구단의 박재우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경기는 정말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김슬기 선수의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후반전 주심의 희생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진영을 박 자, 슈팅 찬스가 좀처럼 나지 잘 않고요. 풀어나왔습니다. 윤영호! 자, 굉장히 기습적인 슈팅. 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전에 조금 많이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천안이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바깥쪽에서부터 이렇게 중거리 슛을 만들어내게 된다면 창원 수비진들이 끌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아주 위력적인 슈팅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정확하게 오른발 등에 얹혔던 슈팅인데. 자, 창원시청이 한 명의 선수가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아치는 모습은 아니에요. 네. 자, 황재훈 달렸어! 타쿠마! 와, 지금 교체에 들어오자마자 타쿠마 선수가 골을 뽑아냈고요. 한 번에 오른쪽 측면으로 전환했던 패스가 주요했던 창원시청의 공격이었습니다. 자, 갈 길 바쁜 천안시의 발목을 잡아끄는 타쿠마의 선취골이 나왔습니다. 스코어 1대요. 네, 이렇게 되면서 이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천안 입장으로서는 정말 뼈아픈 실점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반면에 이 숙적 우위를 10분 활용했던 창원시청 또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지금은 뭐 골도 골이지만 굉장히 멋있는 장면이 네. 나왔어요. 한 번에 전환 패스가 좋았고, 그리고 여기서 황재훈 선수의 이 한 번의 크로스 선택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자, 타쿠마 선수가 마지막 터치가 좀 좋아요. 길었습니다. 빠져나오는데요, 신태한. 자, 경기 그대로 이어집니다. 양준모. 양준모인데요. 양준모 오른발! 자, 강력한 슈팅은 뜨고 말았습니다. 아, 지금 근데 양준모 선수가 사실 양발을 다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선수인데. 이에 반해서 창원시청은 시간이 느리게 흘러갈 것으로 느껴집니다. 확실히, 공 빠졌어요. 네. 패스 연결됐는데요. 나왔습니다. 슈팅! 김종석! 자, 김종석이 경기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와, 정말 중요한 순간에 이 득점 경쟁을 하고 있는 김종석 선수가 한 골을 해주네요. 자, 지금은 실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승규 골키퍼의 판단 미스까지. 아, 네. 지금 잘 돌아섰죠. 전반전에서도 이승규 선수가 약간은 나오는 타이밍을 잘 못 잡는 모습들이 비춰졌었습니다. 자, 찍어줬어요. 네. 기초인데요! 나왔는데! 그래요! 골대! 다시 한번 이민수 이어집니다. 올려줍니다. 네, 허전했습니다. 자, 지금은 변칙 갈 길이 바쁩니다. 그렇습니다. 오, 연결됐습니다. 잘 버텨줬어요. 자, 빼냈고요. 이현성! 이현성! 와, 슈퍼샷! 다시 한번! 자, 이번에는 파울 선언됐습니다. 네, 그래서 활발히 필요해 봐야겠죠. 자, 돌파됐어요. 뒤쪽인데요. 슈팅! 자, 여기서 굉장히 아쉬운 슈팅이 나왔습니다. 치고 들어가는데요. 패스 연결. 오, 잘 벗겨냈어요. 박사주 오른발 슈팅! 벗어났습니다. 아, 네. 자, 자, 이렇게 경기 종료됐습니다. 스코어 1대1.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지는 경기.